자, 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시장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후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인데요. 자, 시초가 공략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어제 정태근 이사,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시했던 시초가 공략 종목은 바로 기가비스였습니다. 기가비스 오늘 시초가 78,700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87,0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전략을 주었는데요. 과연 정태근 이사가 제시한 기가비스 지금의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주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비스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1,500원까지 오르면서 만약에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 충분히 오늘 어느 정도의 수익은 얻으셨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어제 공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알려드릴 양질의 종목,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떨까요? 좋은 상승세 이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이 핵심이냐면요. 뭐 증권회사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도 이제 가상화폐, 증권사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호황일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매매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거래 수수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새벽 사이에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가상화폐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물 ETF 자금이 매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이번 달 중순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전망도 조금 더 밝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현재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기다려볼 만한 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선발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격 다시 좀 반등하면서 한번 시세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시초가의 갭이 조금 뜨긴 했지만 현재가로 매수하는 점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이제 9,6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고 그 아래쪽 지지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가격인 6,7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체크를 해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매수가 8,640원, 목표가는 9,600원까지 상승 눈높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